국민 아버지로 불리는 배우 최불암이 돌아왔습니다. 연기 활동을 중단한 지 4년 만에 관객들을 다시 만나는데요. 주로 활동했던 드라마가 아닌 연극 무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김혜지 기자입니다. 투박하지만 푸근한 모습. 원로 배우 최불암은 국민 아버지로 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 대표 장수 드라마 전원일기와 수사반장으로 오랜 기간 브라운관에서 활동했던 최불암. 4년 전 갑작스레 연기 활동을 중단했던 그가 관객들을 다시 만납니다. 연기 인생 60년이 다 돼가지만 연극은 25년 만입니다. 제 나이는 이제 연극할 시간을 다 잃었습니다. 내가 과연 될 수가 있을까, 이 역할이. 또, 이 나이 먹으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대사 이외 했던 것도. 맡은 역할은 자신이 우주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노인입니다. 애들이 울고 있어. 별은 여기 있다니까. 인생 선배로서 상처 입은 젊은 세대에게 누구나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구나 나이 먹은 사람이 어떤 희망과 어떤 아픔을 위로해 줄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하나 줬으면 좋겠다 하고. 연극 바람 불어 별이 흔들릴 때는 내일 막이 오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